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코엘 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자사업부가 존재하는 기업이고 거기에 패션사업부도 존재하는 기업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패션사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간략한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제 기존의 브랜드 판매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기업의 2분기 실적을 보았을 때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골프웨어 사업 부분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골프웨어 시장 자체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실적을 견인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기존의 LF의 리복 브랜드를 이제 뺏겼습니다. 이러한 판권들을 라이센스를 뺏겼었는데 그 이외에 이제 이후에 피파나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도입을 하면서 실적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게 피파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피파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동의 7개국에도 이제 수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낼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 부분들이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 관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패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유통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빠져나갔던 불필요한 지출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마진율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만 본다 하더라도 2,500억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2,500억 이상인 매출액이 분기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 지나서 이제 올해 사업 보고서가 나올 경우에는 1조 클럽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말부터는 다양한 브랜드들의 이제 신규 브랜드도 런칭이 되고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신제품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실적 개선세 또는 그리고 실적이 더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바로 오늘부터 이제 잭슨홀 미팅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빅 스텝 정도를 밟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금리 차이가 많이 날수록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를 하고요. 환율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렇게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나 이제 외화에 있어서 실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은 이제 올해 이후부터는 1조 클럽에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치가 이제 더해질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에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 향후에는 이제 FNF라는 이 기업의 후발 주자로서 제2의 FNF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대를 보시면 굉장히 저점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상승 구간과 이제 상승세는 어느 정도 다 잡아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선은 중기적인 목표 주가를 잡아드리자면 7,5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5,5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코엘 패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